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불가능하죠. 한미동맹을 깨야만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일수록 핵무장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 못할. 한미동맹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왜 핵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대선 전략입니다.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국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선제 타격을 주장한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으면은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8개월이나 통치를 해놓고 16년 전에 2000년에 보낸 돈이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아니, 그분이 전자공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선제타격론 같은 걸 가지고 내년 대선 때 안보 논쟁 또는 종북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속지 마십시오.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다. 야, 가만있어요. 금강산. 다 알고 나를 가만히 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실질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